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달봉입니다. 군산에 복수전하러 왔습니다. 지난번에 군산으로 첫 출조를 했는데 비바람이 친 게 아니고 폭풍우가 몰아쳤죠. 그래서 조가가 형편이 없었습니다. 168마리? 나름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그거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제 입장에서는 모랑이었었습니다. 복수전을 계획하게 됐는데 오늘 그렇게 왔습니다. 9월 26일 목요일이고요.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물때입니다. 사물. 조금 무시 1, 2물 정도까지는 물이 계속 죽습니다. 2물도 이제 살아난 물때라고 하시는데 실제 물때표를 보시면 보조 차이가 가장 느린 날이 1물, 2물때입니다. 두 종류든 지느러미 어종이든 간에 유속이 약간은 있는 그런 날이 조항이 좋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사물을 가장 좋아하는데 오늘이 사물입니다. 만조가 낮 13시 9분이고 간조가 7시 43분입니다. 지금 시간이 5시 50분인데 6시가 채 되지 않았는데 간조가 7시 반 정도면 약 1시간 반 정도는 해 뜨면서 피딩 타임에 바짝 주워야 됩니다. 시청자님들, 구독자님들도 좀 여러 분 오셔가지고 뭐 샌드위치하고 아침 간단한 조식을 선물도 받았는데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아이스박스에 쭈꾸미를 채워가지 않습니다. 모두 나눠드리고 그렇게 갈 거예요. 작년에 시울프였죠. 루시오라고 배를 신건조하셨습니다. 9.77톤이고 22인승이라 딱 봐도 갈치배 몰드네요. 엄청 크죠. 선장님께서 외모도 굉장히 준수하시고 큰 연관성은 없지만은 외모만큼 줄 잡아주시고 뭐 이런 거 굉장히 섬세하게 잘해주세요. 군산 복수전에 루시오를 타게 됐습니다. 배고픈데 너무 감사드립니다. 최현창님. 와, 샌드위치 주셨어. 편집장은 고기나 많이 잡으라고 하지. 아, 이런 아침을 챙겨줘야 될 거 아니야. 아, 감동이 그냥. 해풍 두 번 맞았잖아요. 그래. 벅 진짜 없어요. 맞아, 맞아. 해풍 죽어버리고, 계속 안 찼잖아요. 예. 일출이 굉장히 멋있죠? 오늘 장비 스펙은 그렇습니다. 네, 모짜르트 8초어, 릴은 무라노니쇼 G2, 채비는 양핀돌을 사용해서 14호부터 시작을 합니다. 애기는 모짜르트 애기. 양핀돌을 사용하니까 바닥에서 단차가 7cm 정도 생기더라고요. 처음부터 히트. 아침에 제가 하는 거라고는 그냥 콩콩 찍으면서 이 첫 무게가 몇 그램인지 이걸 팔로, 팔이 기억하게 콩콩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아, 스피닝으로 하시는구나. 네. 일출이 무슨 노을 같아. 자, 한 마리 왔습니다. 바닥이 조금 거칠거칠하죠. 오우, 잘 잡으신다. 컨닝할 수가 있나? 이거 아침에 주워야 되는데. 오랜만에. 큰일 났네. 이거 이렇게 나와서 많이 못 잡는데. 두 마리. 끝날 물에 늠은 나와야 되는데. 히트. 여기저기 나오네. 가비도 나오잖아. 나 이거 쓰레기만. 가비도 나오면 채비 좀 바꿔볼까요? 16호 쓰겠습니다. 그 채비가 날리시는 분들은 봉돌 조금만 무겁게 쓰세요. 단차 15에 쭉업 채비입니다. 바닥이 거칠거칠합니다. 해는 이미 떴고 오늘 구름 낀다고 했으니까 너울이 있을 거라고는 안 했는데. 아우, 히트. 히트 확 키워지네. 스피닝 때라 802mm?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길으니까 보는 맛이 있네. 근데 스피닝 때가 팔이 너무 아프더라고. 예. 챔질 하려고. 예. 예, 지금은 좀 괜찮은데. 예. 지금 못 하면 팔이 빠진다. 너무 아파, 팔이. 갑자기 나오네요.
놈들 갑오징어 나오면 사진 좀 찍을게요. 현장 좀 찾아주세요. 아, 빨리 얘기해주세요. 뛰길 뻔했어. 어, 로프인가? 야야. 예, 있어. 어, 뛰겼어. 너무 거칠거칠한데? 너무 거칠거칠해. 오. 문어, 문어! 문어, 문어! 문어! 오, 크다! 키로다, 이거! 우와! 몇 키로짜리야? 1키로 되겠다! 키로 나왔어, 키로! 우와! 이야, 문어가 다, 오, 진짜 크다, 이거! 왜 지금 나오지, 이게? 내려오세요. 이야! 와, 키로 오반데, 이거? 와. 그건 쓰레기는 아닌 것 같고, 뭐, 무슨 생물체 아닌가요, 그거? 와. 저도 그건 것 같아요. 이 정도 무게감일 리가 없어. 아, 갑이네. 오, 사이즈 좋다. 형님, 사이즈 괜찮아요. 와, 사이즈 좋다. 아, 갑오징어 매드가 아주 좋은데 배를 자기 쪽으로 딱 대고. 쓰레기인 줄 알았더니 오우, 사이즈 괜찮은 갑입니다. 쬐까는 거? 오우. 큰 쭈꾸미냐, 작은 갑이냐? 작은 쭈꾸미네? 날라온다. 와, 사이즈 봐. 문꾸미, 문꾸미. 불? 물이야, 불이야. 문꾸미 아니면 진짜 갑이다, 이거. 와, 문꾸미네. 이거! 점박이도 안 먹네. 아니, 이게 쭈꾸미가 패턴이 있다는 게 이게 말이 돼? 아이고.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그렇게 할 때랑 마음가짐이 조금 다르니까. 아침에 좀 안 나오니까 야속하네요. 겨우 3월인데
자, 올려보세요. 한 20분 이동할게요. 느라타임 한번 오면 끝인데. 어우, 물색 좋다. 어우, 물색도 좋은데. 어우, 크다. 그렇게 크진 않지만. 뭐, 아무튼 묵직합니다. 자, 따박따박. 사이즈 위주로 오셨구나. 이놈은 좀 크다. 안 돼. 꽃이 얼마 없는데, 이거. 줄 있어요, 줄. 물이 안 가니까 14호. 자, 올로그 얘기입니다. 올로그. 이건 한치 얘기인데, 수평이 아니고 꼬리가 조금 내려가요. 어장줄 때문에 다섯 마리 놓쳤어. 자, 올로, 아, 이런, 야, 이러지 마라. 아, 어장줄 진짜. 어, 크다. 포인트 지나갔나봐. 아이고, 어장줄 두 번이나 걸리더니 이게. 작다. 버저비터다. 오호. 오, 아, 이런. 아, 진짜. 이것도 갑오징어도 민폐네. 아, 죄송합니다. 물색 좋다. 아, 군산에 와서 최고 좋은 물색인 것 같아. 어떠? 보이고? 애기 문어 수준. 이런. 자, 딱 담을 만한 정도 사이즈 되겠습니다. 아이고, 가비가 속색이. 아이, 딱 카메라 닦으려고 그랬는데. 어, 줄, 이거 왜 이래? 자, 열쇠고리도 나오네. 자, 너무 작죠?
시청자님들께서 왜 가지채비를 쓰느냐 하시는데, 직결채비를 하시면 바닥이 완전히 뻘밭이라 질질질 끌고 가기 전에는 직결을 하시면 콩콩 찍는 그 액션이 그대로 전달이 됩니다. 액션을 주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갑오징어는 멈춰 있을 때 덮칩니다. 가지채비를 쓰면 자체 부력이 있는 경우에 내가 콩콩 하더라도 따라오면서 좀 부드러운 액션이 나와요. 그러니까 멈춰 있는 것보다 약간의 유용하는 듯이. 가장 큰 단점은 가지채비를 쓰시면 감도를 느끼시는 게 조금 까다롭습니다. 사실 조금은 아니고 많이 까다롭죠. 근데 조관은 감을 잡으셨을 경우에 갑오징어에 한해서 가지채비를 따라올 수는 없습니다. 근데 너무 안 나오네. 물색이 이렇게 좋은데. 자, 조금만 더 해보고 애자 쓰겠습니다. 왜냐면 바닥이 뻘바닥이라 어장줄을 제외하고는 없죠? 작다. 끌림이 없으니까. 줄을 하나 좀 달았어요. 재보니까 13.35, 지금 이건 16호. 31마리. 아, 이거 9시 전에 뭐 100개라도 찍었어야지 대박 조항을 기대하는데, 오늘은 그냥 평작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물 살아나면 조금 나오려나? 8시 20분이네. 아, 좋다. 오우. 끊으시면 좀 나오겠구만. 아, 이제 물정이 바뀌나 하고. 자, 한번 올려보세요. 아, 오늘 쭈꾸미 나오면 다 죽었어. 여기서 뜯어내야 되네, 이거. 갑이다. 와, 사이즈 좋다. 오, 갑이 사이즈 좋아요. 장판보다 조금만 좋은, 그 정도인데. 아, 물색도 좋고. 수심 깊이까지. 여기서 올라오다가 빠지는 거는 다 오징어라고 보시면 돼요. 다행히 빠진 건 아직 없어요. 아까 저 뻘밭에서 한번 빠지고. 요거 갑이다. 문금인가? 갑이네. 오, 괜찮다. 오씨. 야, 여기 사이즈 괜찮네요. 와. 에이씨, 야, 너 제발 톡 속이지 마라. 와, 이거 공을 들여도 이 모양이네. 아니, 분명히 거꾸로 집어넣는데. 오우, 씨. 와. 아니, 사람네. 일부러 태클박스로 벽을 쌓아도 안 되네. 바닥이 좀 나니까 좀 살겠네. 안 나.
났네. 또 시작이냐? 뭐야? 갑이다. 싸, 일로. 아이, 싸야. 아, 싸이 좋다. 어깨가 막 이렇게 움찔해지네. 이 분란 갑이는 싸나. 에, 손가락이 고약한가 봐요. 저 이걸 밑으로 내리고. 별짓을 다 해서 안되면 바꿔봐야죠. 별짓을 해서 안되면 별짓을 해야지. 어? 문어다. 문어하고 똑같은. 오랜만에 나오니까 이거. 편집 낚시대 들어, 낚시대 들어, 낚시대 들어. 잘 나오네. 어우, 잘 나온다 그러시네. 나는 왜 안 나오지? 저도 안 나오는데. 왜 그럴까요? 자, 갑이 토니까 간을 하나만. 소지 좀 봐라. 딱 중간인데. 자, 밥 먹고 올게요. 물이 가야지 채비 정렬이 잘 되는데 물이 안 가니까 사장님이 밀어주시네. 와, 그냥 물고 있어, 이런. 참. 이게 넣을 때문에, 일부러 넣을 때문에 릴링 이상하게 될까봐 좀 다리를 사용해가지고 넣을 때문에 출렁거리는 거 없애려고 했거든. 짜식이. 어차피 방생 사이즈긴 한데 그냥 가만히 물고 있습니다. 다 물고 있지? 이거 와, 이제 쭈꾸미네요. 와, 바로 잡은 거 중에 제일 큰 거 같아. 조금만 끌어주면. 뒤졌어요? 조금만 끌어주면 나오네. 해야 되지. 나눠 담아야 되나? 쭈깨미인가? 뭐냐 너는.
그만 좀 해라. 나도 가봐야 되네요. 예. 여기다가 펌프를 가면 되나요? 짧은 데다가? 예. 거기다가 놔두고? 예. 여기 하나 가지시고 저기 저 사장님. 예. 뭐야? 야, 넌 참. 네, 참 아쉽다. 그래도 어떻게 이거 드려야지. 오! 오! 아, 예, 고맙습니다. 이건, 어? 아, 진짜. 요거는 너무 작아, 진짜. 오늘 조항이 안 좋아가지고. 잡아드리고는 싶은데, 너무 작습니다. 찰박이랑 왜 섞여서 나오지? 자, 와, 이거 뭘까? 우리 구독자님이 주셨는데, 커피인가? 아, 아메리카노네. 아, 좀 많이 좀 잡아드렸으면 좋겠다, 이런. 쭈꾸미 마냥 따박따박 이렇게 나오면은, 한 마리 잡고 금방 다음 잡고, 다음 잡고 하면 세 마리면 감을 느낄 텐데. 거징어는 나오다 말다가 해가지고 한 마리 잡았을 때 그 감의 기억을 꼭 하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 가지로 참 까다로워요. 수초가 좀 있네요. 자꾸 당기네 수초가. 이건 아니겠지. 어우, 들을만하다 이거. 자, 옆에 사장님께서 갑오징어 소원이라고 하셨으니까 요거까지만 넣고, 요거까지만 놔드릴게요. 물 살아나고 있으니까 채비 정렬 잘 되면 15cm도 물겠죠. 쭈꾸미가 보네. 아, 쭈꾸미 단차 15cm 극복하고 올라오는 거 보면 참 이게. 아니, 활성도 좋을 때나 가지채비 우는 건데, 자식들이 정신이 어디 나갔나, 쭈꾸미가. 쭈꾸미는 오늘 속을 알 수가 없어요. 가만히 있어. 오, 이야, 축하드립니다. 오, 오, 죄송합니다. 난 그만 있으신다. 전혀 아닙니다. 살살 뜰채. 그때가 원래 잘못해가지고 그게 있지. 와, 가비만한, 가비만한. 78마리. 22마리 잡으면 100마리네요.
면제점도 없네요. 아 참. 그 꼴랑대는 장판인데 꼴랑대는 그 바람 때문에. 와 어떻게 이렇게 쭈꾸미도 안 물고 가비도 안 물고 안 나오면 또 로테이션인가? 가비만 쳐야 되나? 해 떴을 땐 축구 안 해도 되는데? 맞은 단차에서 안 나오면 가지를 줄여보겠습니다. 이게 고기가 나와서 모여 있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러면 따분따분 이렇게. 따분 따분 예. 아, 그냥 물고 있네 그냥. 꼴 자식들이 참 오늘따라 성격 고약하네. 왜 물고 있지? 사이즈는 크죠? 어, 너도 찰박이야. 안녕하세요. 오늘 고항이 좀 어때요? 와, 야. 아빠도 오늘 고항이. 서해권 다 그런가 본데요? 내가 지금 화장실을 참아가면서 있는 남편이. 아, 슬프다. 아 벌써 두 번째요. 이게 타고 나가는 맛들이 없으니까. 문어가 진짜 쓰레기 손맛이죠. 떨어지고 이거 다리 한 개 걸려 저거. 진짜 땀은 따고 나오네. 이렇게는 해본 적이 없는데. 100개 못 채운 지가, 와, 몇 년 만이지? 토성 생미끼철인가요? 뭐야 갑자기 드나요?
오호, 이야. 쌍거리가 오늘 있었나? 아유. 이야, 너 참. 아이고 참 어렵다. 자, 100마리 간신히 채웁니다. 간신히. 참, 작년에 시울프 탔는데 그때도 딱 100마리 잡은 것 같은데 그때는 완전 뻘물이라서 이유라도 있었는데, 아, 오늘은 참 지레짐작에는 수원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타이 기록 깨야지. 한 마리 더 잡으면 되는 건가? 한 마리 더 잡히네요. 작다. 3마리이긴 한데 사이즈가 좀 괜찮네요. 150마리 하셨어요? 80마리, 90마리 정도 한 것 같아요. 100마리는 안 되고. 역시 고수님이셨어. 시울프호를 신조선 다시 하셔서 루시오로 재출범을 하셨는데 점심도 맛있었고 선장님 잡아주시려고 참 많이 노력하셨어요. 열심히 했는데 세 자리는 간신히 찍어서 103마리, 갑오징어 25마리 했는데 바다가 주는 만큼 딱 그렇게 가져가는 거지 억지로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고 왔어요. 구독자님들 오시면 나눔을 하겠습니다 하고. 아이스박스는 빈 걸로 가져갑니다. 와, 많이 잡으셨네. 네, 갑오징어 많이 잡았어요. 오, 몇 마리나 잡으셨어요? 11마리 잡았어요. 이게 우리 구독자님 거고 이게 어 저기. 그래서 이렇게 드리고 서블루님은 엄청 많이 잡으셨어. 주님, 저 우리 사장님 두 개 드릴 딱 맞겠어. 이거 안 가져가셔도 돼요? 예, 이미 냉동실은 다 차 있어요. 자, 우리 구독자님 이거 가져가세요. 오. 자,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했는데 뭐 전투 낚시 흔적이 있긴 한데 잘 안 되네요.